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한테는 아주 그냥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한 경상북도 그 단산면 마랑리에 위치한 고치령을 찾아갈까 합니다. 그곳은 제가 그 살아오면서 한 10여 년도 훨씬 넘은 그런 시절에 심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당시였는데 그 당시 제가 백두대간을 그 4년 동안 3번 완주를 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북진을 2번 했고 그다음에 진부령에서 지리산까지 남진을 한 번 그 총 3번을 완주를 했는데 보통 그 구간을 그 고치령에서 끊습니다. 예, 고치령에서 그 하산을 하게 되면은 또 고치령에서 그 버스를 타려면 또 좌성리까지 5.5km를 또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좌성리에 도착하면 기진맥진은 그 심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그때 좌성리에 그 할머니 집에 들려서 냉수도 한잔 얻어먹고 제가 좀 땀도 좀 씻고 그다음에 또 할머니가 또 된장을 맛있게 담그셔가지고 제가 저 된장도 사오고 그렇게 4년 동안 저하고 인연을 맺은 그런 할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치령을 그 구두장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치령을 방문하게 되면서 제가 할머니를 찾아 빌려가지고 생각도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찾아 뵈러 고치령을 떠나가는 오늘 날입니다. 제가 고치령에 1박 2일 정도로 오지마를 탐방할까 하고 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제가 70대 후반 때 만나셨는데 지금은 아흔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 생전에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치령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면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고치령을 넘어서 가려고 고치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치령이 이게 산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널리 알려진 곳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생소한 곳이에요. 할머니가 계시면 가서 된장도 좀 사고 마랑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집인데 할머니네 집이 이 집이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계실지 궁금하네. 계세요? 계세요? 할머니가 안 계신가? 할머니 계세요? 나가셨나? 할머니 계셔? 에이. 할머니 계신가 보다. 왜 몰래 대답도 안 해? 아이고 할머니 계시네. 야 손님 왔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구나. 아이고. 정정하시네 그래도. 정정해요. 다 됐다. 아 그러셔? 야.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못하지. 다 된 거 보고 물어가 봐. 사람 구경도 못하고 사람 좋지 그땐 기지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며칠 전에도 그러고 내가 올라와서 안만 불러도 되나 봐. 아, 아흔 하나시구나. 야 벌써 많이 지났네. 나는 원래 먹지 마라. 나 먹으면 이제 내 가는 걸 해가 되고 저는 가는 걸 그 사느라 안 먹을 수 있나? 야. 기도 듣고. 예, 그러시구나. 기도 받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혼자 밥 해 드시고 그러시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 찾아주시고 고마워. 그래. 이사 가셨나? 이제 죽고 이제 어쩔 때가 있어야지. 곧 이제 이 풀을 지울는지 못 지울는지. 저만 나이 먹는 줄 알았더니 할머니 나이 드신 거 몰랐네. 옛날 생각만 나셔가지고. 아이고. 오면 그냥 막 웃으시고 막 반기시고 그러셨는데 부성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고 할머니 계신가 그래 궁금해가지고 혼자 그랬던 게요? 네, 혼자 주로 다니고 산행할 때는 여러 명이서 다녔었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래요. 시골 마을 폐가도 좀 찍고 작가구나. 예.
벌써 30년 넘게 이제 사진 찍고 있는데 이 고치령 넘어가다 보니까 할머니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아니 배는 안 고파. 밥은 있는데. 아, 배는 안 고프고. 아, 잠깐 아 이래서. 아이 괜찮아요 밥은. 아이고 또 할머니 뵈러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소주 한잔 먹게 생겼네 또. 아이고. 아이고.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왔대. 그거 짠거 하지 마. 이거 김치하고 그냥 먹어야 되겠네. 칼 가지고 이제 반대 잘라 이거. 그냥 해서 먹지. 그냥 이거 잡아. 어 이거 할머니가 빈 거고. 이거하고 그냥 한 잔 먹어야 된장 다 아, 그냥 떠나보셔가지고 아 여기 와서 그냥 10년도 넘어서 소주 한 잔 먹어 할머니가 주신 거 아 정말 넘어졌잖아 예? 넘어졌잖아 아니 괜찮아 먹고 또 먹으면 돼 예 그래.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게요. 야, 너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외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비농들이고. 그래도 빈집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빈집 없어요? 빈집 있겠지 몰라. 마을마다 가보면은 막 빈집들이 많아가지고. 빈집 많아. 예. 내가 빈 다 세웠지만은 아니요 아니 괜찮아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도 돼 밥 아 이 양반 배고프잖아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방금 전에 먹고 왔어요 저 단양 쪽에서 먹고 어디 있는데 단양 쪽에서 먹어 네 단양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저기 시골 돌아다니면 사진 찍고 그래요 저 그래가지고 아. 어 저는 산에 많이 다녔는데 여기서 힘들어서 그래요 네 잠이 잡다요 참외 맛있네 할머니. 아빠. 이거 이거. 예. 예. 그 할머니 갈게요. 예. 예. 내가 먼저 갈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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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질라 이제 미리 가. 아 근데 그래. 예예 제가 한번 갈게요. 예. 아 이곳이 그 충청북도하고 아 경상북도의 경계에 위치한 아 소백산자락의 고치령입니다. 아 지난 세월 아, 저한테는 발자취가 있는 곳인데 아 이곳에서 녹음을 한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데 아, 많이 아쉽네. 이곳이 그 백두대간의 구간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이쯤에 가지고 제가 지난 세월 백두대간을 하면서 아, 찍었던 사진 몇 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치령에서 마랑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랑리를 거쳐서 부석면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요 마랑리 쪽으로는 제가 안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요 백두산 코스가 고치령에서 마구령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하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랑리 쪽으로 이제 처음 하산하는 길인데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조금 흐려가지고 조금 날씨가 좀 아쉽긴 합니다. 가다가 혹시 이제 폐가나 마을을 찍게 되면은 좀 빛이 좀 있어야 좀 작품을 남길 텐데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산행을 좀 즐겨서 하시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산길이죠, 이거. 고치령이.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길입니다. 문을 좀 활짝 열어볼까요? 맑은 공기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지대가 고산 지대다 보니까 와, 이거 공기도 아주 맑고 상당히 좋습니다. 상쾌하고 아니요, 코가 뻥 뚫립니다. 야, 가슴이 뻥 뚫리고 코가 뻥 뚫리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가다가 시골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들도 있고, 어우, 산 그 중턱에 이게 밭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뭘까? 오미자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오미자. 마치 신선의 세계에 온 그런 느낌이네요. 부석면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폐가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거든요. 근데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다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폐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폐가가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앞마당에는 그냥 잡초가 무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면서 몇 군데 그 들렸는데 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이 앞마당을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먼 발차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안 돼가지고 폐가가 된지 상당히 오래가 돼가지고
앞마당에는 잡초가 그냥 거의 뭐 허리 정도까지 다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뱀이 많아가지고. 집은 상당히 그 정감이 가는 그런 집인데, 벽도 다 무너지고, 이 창호지를 바른 그런 분인데, 창호지도 다 해지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근데 벽도 다 무너졌네요. 벌들도 상당히 많고, 벌레가 너무 많고, 뱀이 있을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먼 발차에서 찍다가,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썼던 지팡이인지, 지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 보니까, 하나는 할머니가 쓰시고, 하나는 할아버지가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놓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 저 먼 채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기 소 외양간 같고 그 화장실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뱀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면서 딱 서너 마리 뱀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풀이 많은 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호지 문을 타고 올라가는 그 잡초들이 넝쿨 실물들이 상당히 그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망원으로 땡겨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벽은 그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렇게 진 집인데 흙도 다 이렇게 떨어지고 추녀 끝에는 그 넝쿨 식물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이 정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망원렌즈를 땡겨가지고 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는 것은 저 외양간인 것 같아요. 화장실 있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팡이 보이시죠? 이게 오른쪽 지팡이가 저 기른 게 저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 같아요. 좌측에 약간 짧은 지팡이인데 그냥 할머니가 쓰신 것 같고 근데 또 안 계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정감이 가죠? 이게 추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넝쿨 식물 하나하나가 메말랐어도 정감이 가고 그렇네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녀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부엌문인데 육신 같아서 이제 방문도 좀 열어보고 싶고 좌측에 보이는 그 부엌문도 열어보고 싶고 그런데 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먼 발차에서만 제가 망원으로 땡겨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잡초가 얼마나 오랜 세월 자랐던지 허리까지 차요. 좌측에 보이는 것이 화장실인데 다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좌측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아주 정감이 가는 그런 집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집에서 다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감이 가죠?